일단 착한 게 좋았고, 뭐두 번째는 자신감이 있었고, 아무튼 이렇게 계획은 세워져 있지 않았지만, 어떤 먼 훗날에 뭔가를 할 거라는 그런 꿈이 있었고, 그리고 자부심도 있고, 그리고 가정 환경도 어려운데도 남한테 이렇게 기죽지 않고 그 모습이 괜찮았어요. 얼굴에 어두운 부분이 조금 보이더라고요. 그게 첫인상이었어요. 그게 뭐였는데요? 그게 이제 저하고 거의 비슷한 가정 환경 속에서 이제 혼자 일을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제 돈 문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많이 힘든 상태로 그렇게 있다가 있으니까 이제 얼굴에 이제 그게 와이프가 지금도 그래요. 많이 고쳐졌는데 얼굴에 뭐 어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뭐 예를 들어서 저한테 거짓말을 하든 얼굴에 표시가 굉장히 많이 나요. 옛날에는 더 심했어요, 예전엔. 그래서 그게 드러났던 것 같아요. 아버지 때문에 상처 많은 어린 시절을 보낸 용현 씨는 비슷한 상처를 가진 민경 씨를 만나 아빠란 이름을 얻었고 새로운 미래를 꿈꾸게 됐다. 모처럼만의 휴일 아침. 엄마 아빠의 눈을 피해 다은이가 그새 사고를 쳤다. 애교 떠는 거야? 닦으자. 닦자. 닦으자는 거야. 양말도 다 젖었어. 그냥 뭐 살래? 빨래가 산 있다, 산. 산 같은 빨랫감에 다은이도 힘을 보탠다. 네. 맞추. 맞추. 유니폼도 다 빨아야 되는데. 빨래 너무 많아요. 매일 새벽에 나갔다가 한밤중에 돌아오니 장사 뒷정리도 빠듯한 시간. 빨래가 산처럼 쌓이는 건 놀랄 일도 아니다. 이게 며칠치 밀린 거예요? 일주일이요. 그저께 한번 했는데 또 이렇게 돼버렸어요. 매일 장사하면 기름이 배이니까 매일 벗어야 되거든요. 잡고 이렇게 팔로 하면 팔이 너무 아프니까 우리 발자. 기름때 가득한 부부의 옷은 다른 옷들과 같이 세탁기에 돌리긴 무리. 힘이 들더라도 손빨래를 해야 때가 빠진다. 그래도 오늘은 다은이까지 한몫해주는 덕에 힘들이지 않고 빨래를 할수 있을 것 같다. 나는 재밌어? 네. 엄마가 하니까 재밌지? 그치? 다은이도 아빠예요. 앞치마? 앞치마? 엄마 일할 때 쓰는 앞치마? 목이 까매졌지? 이제 빨래가 깨끗이 씻기고 있는 거야. 세탁을 두세 번 돌리고도 손빨래를 해야 하니 그 양은 무시 못할 수준.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을 꾸준히 널고 걷어야 일주일을 날 수 있다. 아깐 엄마 빨래를 도와주더니 이번엔 파스를 손에 들고 아빠 앞에 앉은 다은이. 제 고사리 같은 손보다 더큰 파스를 붙여주겠다며 씨름 중이다. 나는 거꾸로 해야지, 거꾸로. 거꾸로요? 다니가 파스를 왜 붙였지? 아니, 안 되고 붙여주면 돼. 아빠가 힘든 일 하는 게 안 좋은 거 같아. 하나만 하는 거야, 하나만. 하나만? 아빠 여기만 아예 안 하고 여기만 아예 해. 여기만 아예 해? 빨래도 대충 끝냈으니 이젠 결산을 할 차례. 세하려봐.
장사라면서 결산은 당연한 수순인데 영현 씨와 민경 씨는 아직도 이 시간만 되면 설렌다. 오. 두 번째로 물어. 얼마 하자니? 나 심사인단에서 좋은 줄 몰랐어. 나 세송대왕님만 좋은 줄 알았거든. 조선소 일용직 일을 하며 모은 돈으로 어렵게 꾸린 토스트 장사. 처음부터 성공해야겠다 욕심을 낸 건 아니지만 손해나지 않길 바라는 건 인지상정이다. 8만 4천 원. 얼마 안 되네. 시제 빼야 되잖아. 번 돈은 4만 2,600 원.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닌가 보다. 오늘 구매한 거랑 오늘 판 거랑 하면 거의 똑같다고. 지금 판 게 4만 4천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오늘 판 거는 4만 2천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2천 원 마이너스네. 이만큼 샀으니까 이제 그만큼 더 그거 하면 돼요. 장사하면 돼. 오늘 마이너스라고요? 2천 원 마이너스. 오늘 재료상 뭐 장사를 하려면 재료는 사야 되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술 두 개. 빨간색으로 이 있잖아. 이. 이는 뭐야? 가상이고 실제로 되는 날 검은색으로. 그날 오후 다은이와 민경 씨를 두고 홀로 집을 나선 용현 씨. 술에 취해 왔다 가신 아버지가 마음에 걸려서다. 아버지! 술을 끊기 전까진 절대 안 만난다더니 자식된 마음이 또 그게 아니었나 보다. 전화도 안 돼. 안 받으시는데. 갔다 와갖고 어디 가시는 거 문장 안 하는 게 없는데. 아 어디 갔어요? 가셨어요? 네. 어디 갔는가 봐요. 저는 언제 나가시는지는 못 보셨죠? 오늘부터 어디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크게 맘먹고 온 길인데 아무래도 그냥 돌아가야 할 모양이다. 그냥 오랜만에 왔는데 안 계시네요. 집에 계실 줄 알았는데. 지금이야 뭐 이해는 가는 부분이 있긴 한데 이제 아버지한테도 이제 상처가 있으시고 저한테도 같이 이제 상처가 되는 그런 부분이고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제 혼자 계시고 외로우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제가 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큰 일들이 있으니까 제가 상처받은 부분도 많고 제가 이제 결혼식 할 때도 아버지가 이제 다치셔서 못 오셨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이제 그렇게 하시니까 좀 많이 섭섭했죠. 서운하고. 마음껏 미워나하게 자리나 사셨으면 이렇게 멈칫대며 돌아보지도 않으련만. 어제 택시를 타고 서둘러 떠나던 아버지의 뒷모습이 자꾸 용현 씨의 발목을 붙잡는다. 민경 씨는 저녁 내내 밑반찬을 만드느라 혼자 동분서주다. 잘 돼가? 응. 아 맛있다. 뭐 해? 아 하나는 젓가락 그냥 샀고 이거 연근 쪼리면하고 코다리하고 좀 아버지 코다리로 주셨어. 우울해하는 남편에게 밑반찬을 핑계로 시아버지를 뵙고 오자고 한 것이다. 괜찮지? 아버님도 마음이 또 좋아지고 편안해지시면 또 안 그러실 수도 있으니까. 너무 인상 쓰고 이렇게 앉아있지 말고 말도 좀 하고 옛날 얘기도 좀 하고. 알겠지? 다 돼간다. 금방 해가지고.
용현 씨 말은 안 해도 아내의 고운 마음 씀씀이가 미안하고 고맙다. 많이 맛있어?